우리가 그 사진이라는 것을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뭐 핸드폰 카메라 뭐 얼마든지 찍어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DSLR이라는 좀 좋은 기종을 가지고 찍어내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통의 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제 얼굴 색깔이 약간 카펫트 색깔하고 비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껴지시나요? 선천적인가 봐요. 창피하지 않은 얼굴이 자기가 알아서 빨개질 때가 있어요. 자, 사진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 종로서적이나 영풍문고 가장 유명한 그 큰 대형 서점에 가서 사진 코너에 가서 그 무수한 책들 가운데서 카메라에 관련된 책들을 다 끄집어내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거기에 100권의 책이 있었다면 카메라에 관련된 책을 쭉 끄집어내면 아마도 한 20권 정도쯤밖에 남지 않을 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럼 나머지 20권의 책들 그 책들 가운데서 사진 화보집과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더 이상 남는 사진책은 없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을 카메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모르니까 카메라에 워낙 많은 기능들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뭐 페이스북을 하시거나 뭐 블로그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기가 찍어낸 이미지에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텍스트를 달아내고 그것을 쉽사리 올리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살려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카메라에 국한된 기술이나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인 게 아니라 사진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고 있듯이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내가 지금 어떤 관점과 어떤 입장과 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느낌에 대한 어떤 그 사유가 그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사진은 눈으로 보여진 것들을 항상 의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화면에 이렇게 딱 보시면 조선에서 태어난 사진이라는 텍스트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문맹자는 안 계실 테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계실 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 텍스트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저 프로젝트에서 나오고 있는 약간의 빛을 보고, 어디서 나와요? 약간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하얀 캔버스의 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텍스트가 보이고 저 빛이 저기에 반영된 것과 동시에 저게 하얀 캔버스 천임을 이미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이 꺼지면 그제서야 캔버스 천이라는 재질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빛이 저한테 와서 반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고 역시 빛이 반사돼서 나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반사돼서 나온 빛이 우리 동공에 맺히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시각이거든요. 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 꽤 괜찮게 생겼네. 취향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 우리가 어디 뭐 골절되거나 아팠을 때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믿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광선으로 드러내는 것도 우리 믿고 있어요. 제가 한참 군 생활할 때 방위병이었는데 퇴근할 때 적외선 망원경을 줘요. 퇴근하다 돌부리에 걸쳐서 넘어질까봐 밤에도 돌부리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라고. 원래 이럴 때는 웃어준 게 좀 예의예요. 무례하시군요. 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15세기 넘어서부터는 항상 시각적인 중심이었었고 15세기라는 르네상스이기 이전에는 우리는 듣는 것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것이 계속 보는 것 중심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잊지도 않은 현실을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증강현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참여해서 놀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이 곳에서 있으면서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갖고 내 입장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 바로 그런 것들이 사진이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왜 요즘은 전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글씨를 보는 문맹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사실 대소소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들이었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중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맹자가 여기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시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소설가 몇 분이나 되세요? 소설과 시인은 특수한 다른 분야일 걸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정도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사진을 찍을 줄 아는데 여기서 사진가는 몇 분이나 되세요? 이 사진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진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보이는 것들 가지고 항상 사유하면서 내 이미지와 내 생각을 공유화시키는 것. 그게 사진이거든요. 지금 있는 핸드폰 카메라는 사실 DSLR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떨어져요. 월등히 떨어지긴 하지만 시를 쓰는 사람이 정자체로 글씨를 예쁘게 쓰고 몸물랑팬으로 써야, 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이 휘발돼서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진도 나오는 결과물은 어떻게 럭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가 봤었던 보이는 것에 대한 사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주제가 조선에서 태어난 사진이에요. 사진이라는 것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일단 염두에 두시고 우리한테 있었던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진, 이걸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있었던 사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최근부터 한번 조선시대까지 짧은 시간 한번 거쳐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싶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저기 LG이네요.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는 좀 웃어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진행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러한 사진. 이러한 사진. 이러한 사진, 이러한 사진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것들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이었었어요. 그림이었고, 극사실주의 화파의 사람들 그림, 그림이에요. 저분들은 어떤 짓을 하셨냐면, 사진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사진이라는 것을, 한 장의 사진을 대상물로 여기고,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진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극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추상화가의 대표가 피카소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매우 매우 알려주고 대중화되고 있을 무렵에 너무 깊은 예술로 파고들어가는 것을 반박해서 나오는 미국에서 발생된 한 사조였었고 지금도 극사실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극사실로 표현을 한 것은 사진이라는 것을 대상물로 해서 그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는 여기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몇몇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밖에 나가면은 이 봤었던 얼굴을 기억하고 제가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았었던 그 극사실의 그림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찍히지 않는 그들의 피부에 땀구멍 하나에서 남은 털까지도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뭐냐면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극사실이라는 것은 있는 눈앞에 펼쳐진 것을 있는 그대로를 아주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보세요. 털 하나라도 달라도 그 사람이 아닌 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면은 조금 전 극사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 사진이라는 녀석은 1839년 프랑스에서 탄생되었거든요. 프랑스 의회에서 생일까지 정해준 녀석이 바로 사진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은 어느 분이시냐면은 조선시대에 사진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었던 초상화를 그릴 때 초상화론이에요. 내가 그리는 그 초상화의 대상물은 그 사람과 털 하나라도 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도불사 변시타인이라고 이 외형적인 묘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사진이란 한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을 대상물로 해서 극사실로 표현하고 있었던 극사실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1800년대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추상화론이었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훨씬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전신사조라는 게 있네요. 지금은 추상화에 국한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신사조는 초상화를 그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형적 묘사와 더불어 그 그림에서 그 사람의 정신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털 하나까지 닮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음과 동시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정신, 아우라,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초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어떠세요? 이 두 개의 비교 전략에서. 자, 사진이 훨씬 더 만들어지기 훨씬 더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초상화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윤두서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초상화예요. 자, 조금 전에 지금 1700년대 우리 그림하고 조금 전에 1890년대 후반에 나오는 아까 극사실주의 그림하고 주 나열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실까 봐요. 마구 넘어갈게요. 텍스트 읽고 싶으셔도 참으세요. 마구 느껴지시죠?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드리고 싶은지? 안 느껴지시나요? 자, 지금 이 즈음이 가장 재미있는 우리한테 어떤 지점인데 조금 전에 우리 초상화 아유 시간이 나고 있었군요. 조금 전에 우리 초상화 그 초상화를 전신사조로 가장 중요시하는 그 초상화의 화풍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사진이라고 불렀어요. 백길 사자에 참진자를 써서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다는 뜻으로 사진이라고 불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포토그래피로 알고 있는 사진은 발명된 게 1839년이었고 우리한테는 초상화 전통으로 사진이라는 말이 엄연하게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진이 발명됐을 때와 똑같이 우리는 화풍으로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이라고 했었어요. 한자본으로 들어오면서 한중일이 모두 사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진이라는 화풍은 한중일 가운데서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화풍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면서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절에 우리 조선을 조선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중화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미지론, 철학적인 부분까지 아주 견고하게 완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술로 표현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중국과 일본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화풍이 사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서양에서 사진이 발명되었어요. 지금 고종의 어진이고 채용신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 채용신이라는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진이란 초상화 전통을 제일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채용신이라는 분이 아까 조금 전에 극사실주의 화가에서는 사람들이 사진이라는 것을 찍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갖다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구한말이 섞이기 시작해요. 이제 사진이 우리한테 문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 채용신이라는 분은 원래 고전적으로 사진이라는 초상화풍 그림을 그리시던 분인데 사진이 들어오고 나서 저분의 며느리인 이봉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1호 여류사든가인데 그분에게 고종의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어진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마 굉장히 한국적인 사진을 만들고 있을 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한테는 사진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전래되거든요. 지금 일제시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거의 모르실 테지만 9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돈이 있어도 해외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비로소 세계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일제시대 때 들어온 사진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면서 90년대까지 제가 사진을 배울 때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 관련된 용어들 일본말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사진을 답습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상업사진은 미국사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순수사진은 서양의 유럽사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서 최우신이라는 분에서 계속 일제시대가 없고 우리가 사진을 자연적으로 끌고 발전시켜 갔다면 분명히 한국적인 우리 사진을 우린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가정하고 추측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저는 사진이라는 이 어떤 녀석이 디지털로 모두 바뀌었잖아요. 사진이라는 녀석이 이 디지털로 바뀐 것은 엄연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사진이라는 백길사의 참진자로서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다는 전통적인 사진에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고 디지털 사진은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확장시키는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사진은 이미 사망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사진은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식의 초상화 전통에서 시작된 우리식의 사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이라도 되짚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서양적인 선물이거든요. 사진은 황금 비율이 있고 어떤 우리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모두 함께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식의 사진을 만들고 지켜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그림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는 이런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넘겨가는 페이지의 차례이고 우측에서부터 시작된 제목에서 우상좌로 읽어가는 방식이 맞거든요. 우리가 이미지를 접근하고 우리의 생겨먹은 DNA가 그쪽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양적인 문맥의 디자인 논의나 그런 그 논리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로 접목시켜서 우리가 우리 체화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결론으로 들어가야지 될 때가 됐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제안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것에서 출발하면 분명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특별하고 유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우리적인 것들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각 기업들이 서스테이너빌이라는 지속한 가능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온 지가 이미 수년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 서스테이너블은 바로 우리 동양의 가치이고 서양은 이미 동양에 대해서 우리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의 것이라는 거 수고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를 이어보는 것 그게 정말 어떤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짧은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